제가 할 공지가 뭐냐면 아뭐 제가 너무 슬픈 브금 깔고 말해서 뭐 방송을 적겠다거나 그런 공지 아니에요. 그런 공지는 아니고 그 뭐죠? 트위치 그러니까 이제 트위치랑 유튜브 두 개를 제가 방송을 키고 있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트위치만 그러니까 유튜브를 못 한다는 게 영상을 안 올린다는 게 아니고 생방송만 유튜브를 못 하고 생방송은 이제 트위치만 할것 같습니다. 할것 같습니다. 아니고 합니다. 트위치만 할 거예요. 유튜브는 아예 안켤 겁니다. 이제 생방송은 유튜브에서는 아예 보실 수가 없고요. 제 영상 올라가는 것만 올라가고. 그금 너무 처연해요. 유유흑흑. 트위치 계약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는 아예 안할 겁니다. 영상을 안 올린다는 게 아니고 생방송을 안할 거라고요. 생방송만 안 한다는 겁니다. 영상은 올라가요. 영상은 그대로 올라가고, 생방송은 안할 거기 때문에 뭐 다른 거 보시는 데는 지장은 없을 거예요. 영상 올라가는 거 원래랑 똑같이 올라갈 거예요. 구독 버튼 생길 겁니다. 네. 구독 버튼 생길 거고, 일단은 제가 왜 여기로 하냐면 왜 트위치만 하냐면 일단은 적어드릴게요. 왜 트위치만 하냐? 아, 여기 1번 시청자가 나뉜다. 일단 시청자가 나뉘는 거는 여러모로 조금 제가 불편합니다. 시청자가 뭐라고 해야 될까? 일단 채팅 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유튜브는 채팅을 아예 막아놨잖아요. 근데 이제 매니저분들도 많이 뽑고 그래서 채팅창 관리도 잘될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넘어오신 분들 중에서 조금 그런 분들을 빠르게 쳐내서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트위치만 켜는 거고요. 시청자를 합쳐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제가 한쪽에 조금 더이 양질의 화질과 그런 걸 제공을 하려면 두개 키는 것보다는 하나를 키는 쪽이 좋습니다. 관리하기도 쉽고, 2번은 일단은 구독 관련해서 트위치 구독. 일단 동시에 제가 유튜브하고 트위치를 켜면 트위치의 구독 버튼을 제가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이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뭐 제가 뭐돈 버는 거 이런 거에서는 구독 없어도 상관없어요. 기부하시는 분들 하는 거나 또 어차피 돈 들어온 거는 똑같기 때문에 오히려 없는 게더 나을 수도 있는데 구독이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구독을 하면 기부를 하면 남는 게그 제가 제공하는 남는 거 빼고는 없는데 트위치 자체에서 제공되는 게 없는데 구독을 하시면 일단은 광고 안 나오고 제 채널 구독하시면 광고 안 나오고 이모티콘 쓸수 있고 배지 같은 것도 달리고요. 여러 가지 구독하면 장점이 많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장점이 많아져요. 저는 구독이 없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보시는 분들한테는 구독 버튼이 생기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제가 구독 버튼을 만들려는 거고, 이거는 뭐 확정된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트위치 보시다 보면 한국 서버, 미국 서버 두개 서버가 잡히잖아요.
지금 오래 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국 서버가 안 잡히고 만일에 미국 서버가 잡히면 재방송이 원본화질로는 렉이 걸릴 겁니다. 근데 이거는 확정된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 트위치하고 계약을 한 스트리머들은 좀 우선권이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끊김없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퍼링 관련이죠. 3. 버퍼링 관련. 구독한 사람만 방송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구독한 사람은 그냥 조금 더 특혜를 받는 거고, 그러니까 제 방송에서 특혜를 받는다기보다는 전체적인 트위치 방송을 시청함에 있어서 특혜를 받는 거고, 방송 보는 데는 하나 안 하나 똑같습니다. 아이 안주님 감사합니다. 안주님 비유 감사합니다. 아까 된장치킨님도 감사합니다. 못 들었네요. 안주님 된장치킨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버퍼링 관련하고 구독 관련해서 합쳐서 좀 전체적으로 방송 보시는 분들 시청에 있어서 좀 더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로, 아 이거는 첫 번째하고 합쳐지긴데요, 시청자가 나뉘면 안 좋은 게 뭐냐면 트위치는 시청자 보시면 트위치는 시청자 많은 사람이 무조건 위로 올라옵니다. 시청자 보시면 뭐냐, 트위치는 시청자 많은 사람이 무조건 트위치는 시청자 많은 분들이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시청자 많은 쪽이 시청자를 더 들어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시청자가 유튜브하고 트위치를 합하면 적은 편이 아니죠. 적은 편은 아닌데 그게 나님 트위치하고 유튜브로 나뉘는 것 때문에 그 전반적으로 다른 시청자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다른 뭐라고 해야 되지? 예비 시청자분들한테 제 방송이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시청자를 이렇게 합치면 뭐 더 시청자를 이렇게 많이 만들 수 있겠죠. 빠르게. 그것 때문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 방송의 시청자가 늘면 채팅 관련해서 채팅도 많아지고 구독 버튼이 생기면 구독을 함으로 인해서 시청자분들 방송 보는 거에 뭐 광고라든지 이런 거 기타 좀 잡다한 것들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특혜를 받을 수가 있고, 버퍼링 관련해서는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합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방송을 하나만 켜니까 좀 아무래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편할 거고요. 일단은 오늘은 트위치 유튜브 둘 다 같이 킬 거고 내일 방송부터 트위치만 켤 겁니다. 내일 방송부터 트위치만 켤 거고요. 방송 보시려면 트위치 오시면 되고 팔로우 해두시면 방송 시작할 때 알림이 가기 때문에 트위치 그 지금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도 트위치는 알림 같은 거 안 와서 방송 보기가 불편해요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모바일 앱 부분에서도 유튜브보다는 트위치가 실시간 방송 보기에 좀 더 편한 구조로 되어 있고, 알림을 팔로우하면 알림도 가요. 메일로도 알림 가게 세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찾아오기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트위치 방송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 방송 말고라도 다른 방송 보시는 분들 보려면 유튜브 방송으로 보시면 다른 방송을 보기에 조금 힘들죠. 찾아다니기가. 다른 재밌는 방송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트위치에는 재밌는 방송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안 할 때도 깔아두시면 보실 수 있는 방송이 많을 겁니다.
여러모로 보시는 분들이 편해질 거예요. 제가 방송한 게 마음이요. 렉 걸리는 것도 지금 3번 관련해서 저게 만일에 맞는 내용이면 조금 더 보는 데 있어서 편해질 거고요. 구독 버튼 생기는 거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예, 바로 내일 생기는 건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훗날 사정이 좀 달라지면 다시 유튜브 동성출 할 수 있나요? 어? 그거는 나중에 가봐야 알겠죠?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으로는 나중에 할 거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트위치만 내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며칠이죠? 아, 또 날짜 이걸 리셋 안 해놨네. 죄송합니다. 아, 나 이거 날짜 바뀌는 이 프로그램 켜는 거 계속 까먹어가지고 날짜가 안 바뀌어. 내일 날짜가 3월 28일이죠. 네, 3월 28일 방송부터는 결론 3월 28일 방송부터는 유튜브는 방송은 X 트위치만 켭니다. 유튜브의 영상은 계속 올라가요. 실시간 방송만 트위치에서. 오케이? 됐죠?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위치는 생방송이 종료되면 방송 다시 보기를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PC시면 여기 제 방송 들어오셔서 위쪽에 동영상을 보시면 제 이전에 했던 생방송들이 다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보지 못하더라도 들어가신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유튜브는 못 올리는 이유가 음악 저작권 때문에 올려도 영상 음악이 다 잘리기 때문에 소리가 다 잘리기 때문에 올려도 보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위치는 만일에 저작권 걸리는 음악이 있더라도 그 음악이 있는 그 부분만 음악이 음소거가 됩니다. 근데 저는 대부분 음악 트는 쪽이 게임을 할 때 말고 기타 중간에 말할 때만 보통 하기 때문에 게임 방송을 이렇게 띄엄띄엄 넘겨보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 돼 있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에서만 음소거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음소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